자, 부동산학 총론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게 여러분 교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이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자, 이 부동산학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이 학문인데, 자,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이 학문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보는 거죠. 자, 이 학문적 성격을 보는 건데, 자, 1번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의 과학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부동산학이란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 2번 지문이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3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구체적인 이 경험과학이다.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한다니까 틀렸죠. 이 민간 부문에 한정해서 볼 때는 민간 부분에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성이죠. 효율성. 민간 부분에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성이고, 공공부문. 이 공공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이죠. 형평성.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뭐였죠? 효율성이죠. 효율성. 자, 5번.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과는 달리 이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순수 우리가 과학이 아니다. 순수 과학이 아닌 또 무슨 과학이죠? 응용, 현실에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 정답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2번. 이제 부동산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 자, 1번을 보면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 자, 김영진 교수의 개념 맞습니다. 2번. 체계화된 지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과학성 인정되고 그것을 실무 활동에 응용하는 기술 면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되죠. 자, 2번은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죠. 자, 2번 지문은 이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죠. 자, 이 속성에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에서는 과학성 인정되고 이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술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맞는 지문 3번.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에 차관점을 둔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으로서의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에 그 활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이익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가 원칙. 이게 능률성의 원칙이 아니라 바로 경제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이겠죠. 이 부동산 학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을 기여한다는 이 능률성의 원칙인데, 자, 이 지문은 능률성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원칙? 경제성의 원칙.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경제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부동산 활동에는 부동산 평가, 중개, 권리 분석, 입지 선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면 이것은 언제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나 나라에 따라 변할 수 있죠. 가변적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런 기본적 개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6페이지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에 속하죠. 1번 맞고,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형상인 부동산 형상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죠. 자,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이 부동산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률적, 기술적, 뭐죠? 우리는 경제적 측면의 복합 개념을 이해를 합니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복합 개념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토목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합, 우리가 과학으로서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맞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니까 틀렸죠. 이 능률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소유 활동의 능률화. 자, 이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또 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를 위해서 자,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원리,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그 지도 원리로 삼고 있죠. 따라서 이 틀린 지문이고, 부동산 거래 사고와 관련해서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원칙이 안전성의 원칙이죠.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이 경시되기 쉽고, 또 능률이 어떻게 안전을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변동하기 때문에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트레이드 오프 상쇄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5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죠. 부동산 활동의 개념이 나와 있고,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되죠. 자, 부동산 활동은 우리는 윤리성이 또 강조가 되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높은 또 우리가 전문성, 1차
수준의 활동, 2차 수준의 활동, 3차 수준의 활동이 있죠. 이 전문성 수준에 따르는 부동산 활동도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니까 틀렸죠. 우리가 부동산은 뭐를 한다? 우리는 개개인이 우리가 사익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는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성,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이 공익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사익성과 사회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을 우리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업,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자, 뭐에 의해서? 영속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 의해서 부동산 활동 시에는 우리는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죠.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죠. 배려의 장기성.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3차원에서서의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또 공간 활동성이 나타나죠. 3차원의 공간 활동. 그래서 기역 맞는 지문. 니은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게 틀렸죠. 거래의 당사자도 윤리성이 요구되지만은 이 부동산 업자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니은은 틀린 지문.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 실행되죠. 이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죠. 디귿 맞는 질문.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하는 게 틀렸죠.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 활동을 가지고 있죠. 자, 대인 활동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활동? 우리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또 대물 활동의 속성을 또 가지고 있죠. 자, 미음 네 번째 틀렸고 미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바로 토지 특성 중 부동성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 또 중요하고 또 이러한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 활동 토지가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또 임장 활동이 강조되는데 자 임장 활동은 또이 대물 활동으로 인해서 또 임장 활동이죠. 그래서 미음도 틀린 지문이죠.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르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부동산업은 크게 중분류로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오는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누고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자무 및 감정평가업으로 나누는데 그 중개, 자무 및 감정평가업에 보면은 세 분류로 보면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2번, 부동산 금융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관련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개념 잘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이 다음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를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부동산 업자에게는 우리가 직업 윤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동업자의 이익 및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경제해야 됩니다. 맞고요. 자, 부동산 윤리는 고용 윤리, 조직 윤리, 서비스 윤리 및 공중 윤리 네 가지 윤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 내부 조직에서 우리는 조직 공간에 지켜야 할 도리는 바로 고용 윤리죠. 그래서 이 부동산 윤리의 유형에서 뭐에 해당하는 개념? 고용 윤리에 해당하는 개념. 3번.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의뢰인의 이익 옹호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이 긍정적인 것은 물론 비긍정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4번은 바로 서비스 윤리죠. 부동산 기업 간은 일반 공중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업가가 수행하는 활동이 직간접으로 일반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5번 지문은 공중 윤리고 4번 지문은 바로 서비스 윤리죠. 자,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 윤리가 있죠. 이네 가지 윤리의 유형인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 개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1페이지에 부동산 개념 1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현재의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은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1번. 부동산 가치 개념 맞습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하도 포함을 하겠죠. 자, 민법 제212조죠. 자,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친다.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이 지표상의 택지, 계곡, 수면 등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지중 공간. 이 지표상의 주택, 빌딩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인 공중 공간을 대해서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또 강하게 인식을 하고 이때 이게 바로 무슨 공간이냐? 입체 공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입체 공간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3번 현행 지적도는 자, 현행 이런 지적도는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죠. 입체 지적이 아니다. 이 수평 지적이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그래서 입체, 토지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인데 이것은 지하가 아니라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5번.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번 맞는 지문.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개념 우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2번 부동산학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토지의 요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을 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우리는 지표권이라고 하죠. 1번 맞고 2번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공중권이라고 하죠. 공중권 맞고요.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니까 틀린 질문인데, 자, 이 지중 공간을 이용을 하거나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인데, 자, 이 지하권도 여기 한계 심도가 있죠. 이 한계 심도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공적 지하권이죠. 자, 공적 지하권으로서 우리나라 광업법상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권리로 인정된다니까 틀렸죠. 3번 정답.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지하권이고,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개념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5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바라볼 때, 부동산을 공간, 위치, 자산, 환경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부동산을 공간으로 파악할 때 옳지 않은 설명. 최근 실용화 단계에 있는 지리 정보 시스템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상호관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1번 맞고요. 부동산 공간 개념은 건물이 고층화, 집합 건물 등장 등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토록 하는 제도를 TDR이라고 하는데, TDR은 공적 주체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개발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매입을 함으로써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누구? 우리는 사적 주체. 사적 주체인 누구? 사적 주체인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공중권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바로 사적인 공중권이죠.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적인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으로서 항공기 통해 전파의 발착 등 있습니다. 자, 5번 현행 지적 제도가 수평 지적으로 되어 있어서 입체 공간에 대한 지적 행정 면에서 지원이 불완전하여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죠. 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 7번 문제로 가는데, 이 부동산은 유형, 이 형태가 있는 유형. 유형적 측면과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이 설계, 시공, 지질, 지세, 지반 등의 상태로서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개념이고, 자, 무형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수요 공급 관계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그리고 또 공법적 측면에서의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사법적 측면에서의 소유권 관계를 따지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개념을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우리가 개념에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복합 개념입니다. 자, 이때 경제적 개념이죠. 자, 7번 문제 보시면은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기업의 생산 활동을 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생산 요소인 생산재,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관련 없는 건 공장재단인데,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이죠. 자, 법률적 개념에 있어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자, 이 법률적 개념을 보면은 넓은 의미는 광의라고 하죠. 자, 넓은 의미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협의는 좁은 의미. 자, 좁은 의미를 우리는 협의라고 하죠. 협의.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뭐를 대해줬죠? 준 부동산. 의제. 부동산을 대죠.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준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종류를 보면은 준부동산의 종류에 있어서 등기 대상 물건, 등록 대상 물건, 등록 대상 권리가 있는데 이때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 공장재단은 이 준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에 속하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에 관련된 설명 중 타당성이 없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재, 자,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와 경제재, 또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 연구된다. 맞는 질문이죠?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닌데도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교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은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연적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부동산,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 관계적 위치, 가격 관계 등도 함께 다루어지고,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요, 토지의 지세 또는 지반인데, 자,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세 지반을 따지는 거죠. 이 지세, 뭐 지반, 유형적 관점에서 지세 지반을 따지는 건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이 아니다. 기술적 개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좁은 의미 부동산이죠. 자, 이 좁은 의미 부동산,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민법상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토지와 정착물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죠. 2번, 맞는 지문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추죠. 자, 성립. 자, 지금 개념이 나와 있죠. 성립 요건으로서는 등기, 등록이죠.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준부동산. 그래서 이 유사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기술적 개념.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기술적 개념인데,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이 기술적 나오면 유형,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맞는 질문. 토지는 생산 요소, 생산재이면서 소비재. 소비재는 아니다 하니까 틀린 질문. 5번, 정답. 자, 10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과를 가지고, 동산은 점유적 공시 방법은. 자, 2번.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준부동산이죠. 등기 대상 물건입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정답이고,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그 정착물로 정의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죠. 예를 들면 소유권, 거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임차인 정착물이 나오는데, 자, 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자, 정착물을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은, 우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하는 의도,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도 있고,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있죠. 이때 임차인 또는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자에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여러분,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 거래 정착물이 있는데, 그래서 주의 좀 해두셔야겠죠? 3번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국어죠. 이 정착물은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이라고도 하고, 또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인데, 여기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된 독립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독립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 자, 건물. 토지와 우리는 별개로 건축물 대장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무.
이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의 권리죠. 자, 관습법상의 권리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요것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 또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은 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은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관련은 국어인데, 여러분 국어는요 지목이죠. 28개 지목 중에 하나인 국어는 여러분 밭의 도상입니다. 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우리가 토지를 말하는 국어, 국어 는 밭의 도랑, 종속정착물입니다. 3번 정답. 자, 그리고 12번 부동산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채권은 개별 권리별로 각각 다른 일정한 가치가 인정되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1번 맞고요. 부동산 학에서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도 우리는 준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등록 대상물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건설기계, 이것은 바로 뭐죠? 우리는 준부동산, 등록 대상 물건이죠. 2번 맞고, 3번 소유자가 임시로 식재하여 정착된 정원수, 임시로 식재 밑줄, 임시로 식재하여 정착된 정원수도 정착물로 간주된다. 임시로 식재하면은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죠. 따라서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3번 정답.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 건물만으로 국한되죠. 토지 건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토지 가치는 토지의 정착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건물, 정착물, 건물 영향을 받습니다. 맞는 질문.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을 하죠. 자, 요 얘기죠. 기억해 보시면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있는 방법에 따라,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우리 방법에 따라 가는 건데, 항상 물리적 손상이 있느냐, 물리적 손상 유무, 이 기능 효용이 지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건물에 기능에 지장이 없다, 그럼 그 물건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자, 이거죠.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바로 어떻게 돼요?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어야 돼요.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돼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거든요.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정답. 3번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된 물건, 정착물 개념이죠.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또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부동산 개념과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혹은 울타리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 정착물 개념 맞습니다. 경작수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지만은 부동산의 일부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매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경작수확물이죠. 정착물이 아닌 것. 자, 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 우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인 우리가 벼, 뭐 감자, 옥수수, 토마토인데 이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맞는 질문이죠. 3번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맞고요.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맞고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니까 틀렸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나오면 복합 개념입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어떻게 돼요? 맞는 질문이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자, 여러분이 생산 요소 자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바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3번 정답이고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 취급된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합니다. 4번 맞는 질문.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룰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죠.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자,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 건물이나 임목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토지와 토지 사이의 이렇게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이 됐죠.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자,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이 바로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다르죠. 복합 개념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죠. 부동산 학적인 개념의 부동산이고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 자,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을 우선 잘 정리를 좀 우리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죠. 등록 대상 권리로서는 어업권, 광업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면 된대. 자, 1교시에서 출제된 부분에서 여러분 푼 문제에서 한 문제 또 우리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가 보시고 10 우리가 6번 문제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